공공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앱 경기똑띠의 도민카드 사용처가 기존 83개소에서 공영주차장 513개소가 추가된 총 596개 공공시설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12만 원의 냉방기 지원,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 설치, 스마트 그늘막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대 등 폭염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에 살인자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에게 마약류 및 약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물질 중독 예방 교육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가 역대 최대 인원인 10만 5천 명의 참가객이 방문하며 막을 내렸습니다.